가져왔던 단어와는 다르게 문장 형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버튼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을 시키면 이미지 투 이미지 탭으로 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텍스트 투 이미지와는 다르게 자, 이미지 투 이미지에는 이렇게 생성 버튼 옆에 또 다른 버튼 두 개가 있어요. 인테로게이트 클립과 인테로게이트 딥 브루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버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로게이트 클립과 인테로게이트 딥 브루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확장 기능 중에 하나인 태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태거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가장 유사한 태그를 골라주는 게 태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분석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태그들을 모아놓는 걸 이쪽 태그스에 써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미지 투 이미지를 사용할 때 프롬프트에 옮겨놓거나 또는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태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테로게이트 클립과 인테로게이트 딥 브루예요.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간단합니다. 인테로게이트 클립은 문장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올려서 분석을 한 다음에 문장 형태로 프롬프트에 써줘요. 자, 밑에 있는 딥 브루는 방금 우리가 태거에서 썼던 것처럼 단어 형식으로 나오는 게이딥 브루입니다.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 끌어놓는 부분에 사진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사진을 랜덤으로 하나 선택을 하고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자, 먼저 클립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걸 처음에 여러분들이 누르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다른 확장 기능을 설치하듯이 이 클립과 딥브루에 따른 또 모델들을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 프롬프트 창을 한번 봐보세요. 프롬프트 창을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단어 형태 또는 문장 형태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죠. 네, 모델이 다 다운받아졌고 저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 모델이 다운받아지고 분석이 되는 시간은 이제 그래픽카드와 PC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이 형태가 그냥 우리가 태거에서 가져왔던 단어와는 다르게 문장 형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뭐 여자가 에펠탑 타워 앞에서 서 있다. 프랑스에서. 이런 식으로 길게 문장 형태로 대부분의 태그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딥브루도 한번 봐봐야겠죠? 딥브루도 똑같이 처음 클릭할 때는 모델을 다운받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한번 일단 해볼게요. 딥브루 클릭. 자, 그럼 딥브루도 똑같이 이렇게 모델을 다운받아서 다운 다 받아진 다음에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인테로게이트 딥브루도 이렇게 모델이 다 다운받아지고 결과값을 확인해 보니까 이 프롬프트 창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 전 인테로게이트 클립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길지 않고 단어가 아니라 문장 형태로 구성이 된걸볼 수가 있었는데 딥브루를 보니까 이렇게 한 단어씩 끊어서 거의 단어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뭐 특정 이미지는 문장 형식으로 쓰는 게더잘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는 단어 형식으로 쓰는 게더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언가 동작을 하고 있는 느낌의 이미지는 문장 형태가 조금 더잘 나왔던 것 같고 그냥 고정적인 느낌의 이미지는 단어 형태로 프롬프트가 이루어졌을 때더잘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서 직접 해보시고 그 차이점을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테로게이트 클립과 딥브루는 단어와 문장의 차이다. 이걸 분석해주는 문장과 단어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거랑 상당히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인테로게이트 기능을 사용했을 땐 다른 예시가 없어요. 그냥 분석해서 결과만 하나를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예시 없이 그냥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를 사용해라고 던져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죠. 하지만 태거는 조금 다릅니다. 태거는 이런 이런 가능성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이런 태그들이 나왔다. 한번 예시를 보여주고 그 밑에 뭐 0%, 1%, 뭐좀 가능성이 낮아도 이러이러한
이러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또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확장 기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